분들은 아마 전에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뭐 주자 10회라는 말이 있습니다. 10가지 후회라는 것이 있는데 뭐 시간도 없고 다 소개해드리긴 어렵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병들어서 후회한다 이런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10가지 후회하는 일을 적었는데 그중에 제일 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이런 겁니다.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지 못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한다 하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이런 얘기를 송강정철이라는 양반이 시조로 읊어서 우리 귀에 아직도 쟁쟁합니다.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.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.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.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를 다 못하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.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노래를 다시 듣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까? 돌아오는데 떠나
미국 땅 낯선 곳에 피눈물로 보내놓고 만고고생 다 시킨 못난 애미를 용서해라. 어린 네가 뼈 아프게 만든 푼푼이 모아 이 어미 쓰라고 보내주면서 눈물에 얼룩진 편지에다 어머님 오래오래 사시라고 간곡히도 이르더니 강물 같은 세월은 흘러만 가는데 보고 싶은 내 자식은 어이되어 오지를 않나. 어제도 오늘도 너 기다리다 병든 몸 지팡이 위에 온 힘을 다해 언덕 위에 올라가 아랫마을 정거장에 내리는 그림자를 지켜보고 섰는데 너는 왜 돌아오지 않느냐. 강이야, 강이야. 불효자식 기다리다 늙으신 어머니여 몸에 불만 쌓인 뜻을 이제야 풀렸는데 자식 걱정한 평생 그리움 안고 별 날아가셨네. 죄 많은 네 욕심을 천만 번 굽으소서. 자식의 토리 어머님 영전에서 흘린니가
들소리에 날이 밝으면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 나서시 오기 따라 나서시 오리 고맙습니다.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. 부모님들의 은혜라는 것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다. 그런데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은 오로지 한 길 효도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겪은 일이지만 효도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. 그래서 효도하는 자식들의 입장은 항상 부족합니다. 그런데 그 효도를 받는 부모님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마는 여림은 아홉의 부모님들이 다 우리 자식들은 효자 효녀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얘기를 한답니다. 이것이 더더욱 그 하늘 같은 부모님들의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어버이날이 좀 더 그렇게 저 부모님들을 열심히 모셔야 되는 날로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 큰 박수를
노래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전열하고 잇몸이 전열하고 남자 이래